평범한 국도변 휴게소가 알고 보니 동네 핫플이다. 돈까스 두 개 있습니다. 이게 결국에 저희가 다 팔아야지 끝나는 게임이거든요. 돼지고기 파는 동생과 돼지 키우는 언니. 센실하다, 센실해 진짜. 배도 빵빵하고 엄청 센실하네. 등짝이 딱 벌어져가지고 잘 큰 것 같아요. 30대 젊은 나이에 대기업 대신 돼지 농장을 선택한 여자들. 언니 무슨 계약서 썼잖아. 소풍고기가 썼잖아. 아빠. 두 딸의 인생을 180도 바꾼 아버지와. 남의 일 같으면 이렇게 못하지요. 지라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. 자의반 타의반으로 돼지의 청춘을 바치게 된 자매. 돼지 갑부 수정 씨와 휴게소 식당 갑부 수인 씨.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정자매 돼지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.